재밌더라. 야, 있잖아. 재밌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쓸데없이 뭐 10만 원, 20만 원, 50만 원막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있잖아.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뭐 말빨 좋다면서 막 그래 막 얘기해놨더라 애가. 그 말빨 좋다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구나 싶은데 근데 만약에 네가 사투리로 빡 이렇게 썼어봐라 그러면 얼마나 그 얘기를 더 재밌게 했겠노. 그게 나 안타까운 거야. 막 짜증나는 거야. 그 어설픈 사투리, 어설픈 서울 말에 막 안 그니까 어설프거든, 어설프거든. 겁나 어설프거든. 네가야. 내가 서울말씀을 못 보니까 어색해서 그런 거지. 아니다. 억양 자체가 있잖아. 아니라고. 그래, 차라리 속으로. 씨발, 진짜. 차라리 부산말 빡 터졌으면. 와, 이 사람 진짜 뭔데? 이 말이 말 빠졌나? 이러면서. 진짜 이랬을 건데. 내 생각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, 진짜 사투리로 네 입담을 제대로 풀어라. 이 말이지. 만약에 하게 야, 내가 되면. 사투리 안 쓰고 산지 오래됐다. 제발. 짜증나. 나 정말 답답하다, 진아. 있잖아.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 말하는데, 와, 입담이라는데, 네가 만약 사투리로 진짜 제대로 포텐 빡 터뜨려주면 막, 몰라, 내 생각은 그렇더라.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지, 좀, 그렇지, 그렇지. 그게 100%안 나왔다는 듯한, 뭐. 그래서 좀 그렇지. 나는 사실 옛날에도 유튜브 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. 니도 알잖아. 내가 얼마나 삶의 그래프가 거의 뭐 주식 시장의 불량주 수준 아이가.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햄 사연 많으니까 한번 해보이소. 이런 말 많이 들었어. 근데 이게 나는 또 내가 유튜브를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, 그러고 당장 먹고 살기 바쁘고, 그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. 그래, 나쁜. 나는 솔직하게,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, 처음에 통화할 때 하고, 나도 내가 인터뷰 짬밥 있잖아, 옛날에. 영어로 했지만. 근데 인터뷰를 내가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. 혼자 이제 막 어떤 질문이 대충 나올 거에 대해서 혼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. 이제 셀프로. 존나 우울한 기라. 말을 하다 보니까. 존나 우울하고 막 웃을 포인트가 없어. 그냥 내가 전화를 했지. 이제 제가 살짝 연습을 해봤는데, 이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. 아, 이제 뚱뚱해가 이래갖고 화면 나오기 싫은데 이러니까. 아, 괜찮다. 그럼 또 살래더라고. 근데 뜩 갔는데, 뭐 재밌게 했어. 밝은 느낌으로. 그러고 그래서 뭐라 하잖아, 댓글에. 뭐래? 까레라이스님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 거 처음 나도 봤다지. 그거 봤다. 나도 그거 봤다. 안 그래도 나도 그 댓글 보면서 참. 진짜 제대로 풀었어. 이러면서 그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. 아니, 이게 사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. 그러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디테일에 좀 들어가잖아. 그럼 뭐 이거를 한 이틀 셀것 같은 거야. 진짜로. 말을 하다 보니까. 그래, 그건 맞지. 네가 인제 먹은 것 같다, 뭐그 얘기밖에 안 했는데. 아, 이틀 셀것 같은 거야. 그럼 그냥 뭐그 정도 선에서. 7시간으로. 그래, 네 일을 다 씹으려면 그래. 7시간 되겠나, 그래. 딸을 글로 보내. 우리 딸? 수빈이 일단 안 되겠다 생각 그러고, 싫다 그러고. 없어. 수영이는 지가 좀 생각해 보겠다 하더라. 근데 왠지 수빈이는 안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수영이나 수빈이나 한번 생각해봐도 되지 않아? 그 수영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. 그 지금은 아니고 아주 어릴 때, 한 초등학교 한 5학년, 4학년? 이때. 아빠, 나도 아빠가 특전사 갔으니까 나도 특전사 가야 되지. 이러더라고. 와, 그말 듣는데 뭉클하더라, 야. 그건 좀 그렇다. 아, 야,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. 됐다.